오늘은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인데요.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대차 그룹주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. 뭐 현대차 목표 주가를 이제 40만 원까지 상향한 것도 나왔었는데 현대차와 또 자동차 관련주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전문가님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자동차 업종은 제가 전기차와 2차전지의 성장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자동차 섹터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강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. 저번 주는 제가 현대차와 기아, 코리아 FT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는 연일 신고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기아와 코리아 FT도 뒤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.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이번 연도 계좌에 꼭 넣어놔야 될 섹터라고 판단됩니다. 네, 그럼 또 새롭게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먼저 현대글로비스인데요. 현대글로비스는 친환경 물류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부분은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이 좀 뜨면서 부각을 좀 받기도 하였는데요. 정몽구 회장의 뭐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재 주가 움직임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뚜렷한 두각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. 기관에서 9일 연속 순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. 28일에 있을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목표가는 26만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인데요.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.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 확장시키면서 수주 기록을 갱신하는 등 해외 주문에서 높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요. 최근 CES에서 현대모비스는 20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좀 선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분야에서의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자율주행 시장 또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보고서에 좀 따르면 2020년에는 약 10조 규모였으나 2035년에는 약 1604조 규모로 무려 150배나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. 현재 현대모비스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. 목표가는 27만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오토에버인데요.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기술, 커넥티카 솔루션,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, 뭐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현대오토에버는 현재 고점 대비 반토막이나 저평가된 상태로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보여지고요.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높은 성장력,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. 구조적으로도 기업 가치 제고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며 목표가는 19만 원 돌파 제시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예상했던 대로 조금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어제 미증시가 반도체 약세와 2차전지 강세로 좀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테슬라가 4% 넘게 반등하고 리튬주는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PC 물가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. 내일 주요 지표 결과에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이오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. 국내는 여전히 주도주가 화장품 그리고 식품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업종도 신고가를 내어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 섹터가 주주환원 확대 등 현대차가 현재 신고가를 좀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.